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아타증권 천안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증시 상승 하락 부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저는 오늘 상승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연휴 동안에 이 뉴욕 증시의 상승세가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상승 출발 전망하신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1월 글로벌 증시가 이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지만 FOMC 종료 이후 가파르게 오르면서 급락에 따른 불안감을 떨쳐내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급등한 금요일부터 3거래일 만에 약 7.5% 상승했습니다. 당중 1% 넘게 빠지기도 했지만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며 상승을 마감하며 구글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의 반등이 돋보였는데요. 증시를 짓눌렀던 긴축 공포가 잦아지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3월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며 불확실성 해소가 증시의 훈풍을 가져온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올해 유로존 증시가 높은 회복력을 토대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지난해 코로나19 재확산과 록다운의 영향이 있었지만 하반기 흐름만 놓고 보면 기업의 이익 회복 속도가 미국보다 빠르기 때문에 유로존의 뒷받침이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설 명절 휴장을 앞둔 국내 증시가 큰 폭의 반등을 이루어내며 엿새 만에 반등에 성공하였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당 초반에는 2600선이 붕괴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개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에 힘입어 반등했는데요. 27일 상장한 LG 엔솔이 사상 최대 공모를 실시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막상 상장한 이후 주가가 추락해 기대가 신기루처럼 사라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 역시도 우리 증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시의 흥풍이 계속 불 것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례적으로 대내의 변수가 쏟아지면서 지난 27일 검은금 목요일에 지수가 2600선까지 추락하며 부진해 보였는데요. 올해 1월은 온갖 악재와 겹치며 투자자들의 패닉으로 몰아넣은 한 달이었습니다. 국지간 사건들을 꼬아보면 오스텐 임플란트 횡령 사건, 아이파크 붕괴 사고, 플라덴 상장 폐지, 에코프레브의 검찰 수사 등이 전부 1월에 일어났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미 빅테크 기술주들의 반등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혼풍을 가져올 것으로 봐서 2월 시작을 상승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가 참 2거래일밖에 없어서요. 저희가 이 남은 이틀을 이번 주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장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네, 오늘 4자 대선 후보 간의 TV토론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섣부르게 정치 테마주에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 관련 인맥 지역 등의 관련주의 상관성이 상당히 낮고 공학 관련주들이 앞으로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증시 전반적으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정치 테마주로 쏠리는 모습을 경계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엇갈리는 의견들이 많지만 2차원지 시장을 다시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이후 고평가 논란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2차원지 관련주의 동반 급락을 이끌었는데요.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 지난주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사이버 트럭을 반도체 칩 공급난 이후로 연내 출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10% 이상 급락하였는데요. 하지만 2차전지주에 대한 기대감이 쉽게 저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배터리 부문의 이익 개선과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LG 엔솔의 경우 시가총액 상위 2위의 이름을 올린 상황이고 테슬라 역시도 앞으로 추가적인 완전 자율주행 기대감으로 하락 이후 곧바로 10% 이상 회복하며 반등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더 크게 보는 관점이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면서 배터리 내재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동안의 시장의 한도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인 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내재화를 통한 배터리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장비들도 역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롤러코스터 증시가 이어지면서 주가의 급등락이 커졌는데요. 갈수록 변동성이 커진 데 따른 리스크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손실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손해가 있으신 종목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현금화를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 박스권 하단에 닿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놓친 종목들에 대해 무리해서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기를 기다려서 매수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어 매매 진행하시면 오늘장 좋은 성과 있으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